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혜진. 국선 변호사 정혜진님의 국선 변호사가 만난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전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붙여주는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이라고 했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었으나 2004년에 다른 사건을 맡을 수 없고 국선 사건만 변호하도록 하는 국선 전담 변호사가 생겼다. 그동안 변호한 사건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한 장에서는 피고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교통사고로 7살 아이의 정신 수준으로 퇴화한 한 남자와 그의 과자를 빼앗아 먹으려다 그 남자에게 발로 구타를 당하고 사람이 사망하게 되고 그 남자는 어머니가 넣어준 영치금을 다 털어서 시계를 사서 구치소에서 시계를 본다.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시계를 보는 그는 정작 분침을 볼 줄 모른다. 그 남자는 변호사와 동갑내기인 남자이다. 자기와 같은 시간만큼 살아온 그에게 사고 이후의 시간은 어떤 의미일지 변호사는 생각해본다. 아들을 보기 위해 먼 거리도 마다 않고 찾아오는 그 남자의 어머님이 20여 년을 지치지도 않고 묵묵히 견뎌왔을 시간을 생각하는 사건이다. 두 장에서는 그녀가 만난 사건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많은 깨달음을 얻고 생각도 바뀌게 된 이야기들을 담았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로 기소된 21살의 청년의 국선 변호를 맡게 된다. 보통은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 의무 면제하 아닌 징역 1년 6개월이 기계적으로 선고된다. 변호사는 그를 만난다. 그는 양심적 이유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는 걸 유엔에서는 비난한다며 다양한 자료와 사이트 등을 알려줬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리 그래도 징역은 1년 6개월은 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계속 주장하겠다고 했다. 2년 전에 그는 그렇게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고 항소했다. 2년이 흐른 후에 변호사는 그에게 연락을 했고 그는 아직 항소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세 장에서는 재범으로 다시 만난 사람들 또는 같은 죄목으로 다시 기소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변호사의 이야기이다. 법정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읽어보길 추천한다.